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루스타크의 스펙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타 게임과는 다르게 루스타크는 장비 하나로만 캐릭터의 스펙이 끝나는 게임이 아니기에 초보분들께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캐릭터의 스펙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비입니다. 장비는 크게 1티어부터 3티어로 구성이 되며, 현재 루스타크는 이벤트 및 점핑권으로 편하게 3티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루스타크가 이미 앞 스토리를 다 진행한 인원들에게 다른 캐릭터들을 여러 가지 키움으로써 부캐릭을 권장하는 방향인데, 메이플과 같은 유니온 시스템은 현재 없으며 부캐릭이 절대적으로 강요되진 않습니다. 3티어 장비는 파프니카의 별 1단계 카오스 던전에서 파밍이 가능하며, 그 아이템 레벨은 1302렙입니다. 장비의 선장 루트는 1302렙 카오스 던전 장비, 그 다음 어비스 레이드 아르고스에서 획득 가능한 1370 장비, 최종적으로 군단장 레이드 세트로 이어집니다. 1370 장비부터는 계승 시 아이템 레벨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중 무기가 가장 데미지 상승에 큰 역할을 하며, 무기, 장갑, 어깨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편입니다. 따라서 고인물들의 경우 무장 이몇 강이세요? 라는 식으로 상대의 강화도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아이템 레벨 1505 수준이 최종 콘텐츠에 진입한 인원들이며, 그 이상은 현재 기준 과금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종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레벨은 보편적으로 1480 정도가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석입니다. 보석은 메이플 스토리로 따지면 코어 강화, 일명 코강이라고 보시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특정 스킬의 쿨타임과 딜량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며, 액세서리에 착용이 가능하고 총 11개의 보석을 사용합니다. 각 티어마다 보석이 존재하는데, 2티어 보석을 3티어 장비에 사용하게 되면 효과 감소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티어 보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석은 10단계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며, 주요 수급처는 보스 러쉬, 회랑이며, 카오스 던전을 돌면 확률적으로 먹는 입장권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류와 무관하게 하위 등급 3개를 합성을 하면 상위 등급의 랜덤한 보석이 나오며, 가격 또한 그와 비슷하게 형성 중입니다. 허나 9레벨, 10레벨 보석은 8레벨 이하의 보석과는 다르게 성능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보통 멸화 보석이 비쌉니다. 현 시점에서 8레벨 보석 이상이면 상위 스펙 유저라고 볼수 있으며, 10레벨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뉴비에게 추천하는 보석 수준은 5렙, 6렙이며, 게임을 진행하면서 8렙 이상을 목표로 세팅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석은 이후 언급할 트라이포드와 양대 산맥으로 캐릭터의 딜량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트라이포드입니다. 로스타크의 스킬에는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는 트라이포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 스킬에 특정 트라이포드를 찍어서 해당 효과가 추가되는 시스템이며, 이는 트라이포드 전승 시스템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려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오를수록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딜링 스킬 트라이포드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많게는 10% 이상의 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보석과 양대 산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 수급처는 카오스 던전이며, 전설템은 3레벨, 유물템은 4레벨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본 장비에 트라이포드 장비에 있는 옵션을 부여를 함으로써 본 장비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공 확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4레벨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트라이포드 전승은 각 대륙 대도시에 있는 트라이포드 전승 NPC를 통해 할수 있으며, 소량의 실링과 도전 가디언 토벌에서 획득할 수 있는 특수한 가루를 통해 전승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뉴비에게 권장하는 트포작은 3레벨 정도가 되며, 자급자족으로 주력 스킬 4레벨까지도 권장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올 3렙 트포작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며, 하드 유저는 주 스킬 4레벨 트포작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각인. 핵심 스펙 중 하나입니다. 각인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인의 기본은 각인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인서는 각종 PVE 컨텐츠에서 획득을 할수 있으며, 고급 단계부터 전설 단계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인은 활성도에 따라 총 3레벨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5포인트마다 1레벨씩 확장되어 최종 15포인트로 3레벨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인 활성도는 앞서 말한 각인서를 통해 획득한 각인을 반지에 부여하여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액세서리에 랜덤하게 붙는 활성도 및 어빌리티 스톤의 활성도를 이용하여 3레벨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인서의 등급은 총 4가지이며 고급 등급 3포인트, 희귀 등급 6포인트, 영웅 등급 9포인트, 전설 등급 12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아크의 국민 각인은 원한 각인이며 원한 각인이 부여된 어빌리티 스톤 및 각인서는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비 경우에는 원한 영웅 등급 각인서까지 채용 후 악세나 어빌리티 스톤을 이용해 원한 각인 활성도를 15포인트를 맞춰 3단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한을 제외한 주요 각인으로는 캐릭터가 고유적으로 가지는 직업 각인 및 기습의 대가, 전기 흡수, 예리한 둔기, 저주받은 인형, 슈퍼차지 정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약자 무시, 중갑 착용, 안정된 상태, 바리케이트 정도를 채용합니다. 보통 아르고스 레벨인 1370 정도의 이전 캐릭 추천 각인은 원한 3단계, 직업 각인 3단계 정도이며 1415 레벨 전후의 캐릭은 3단계 각인을 3개에서 4개 정도 하는 3331 내지는 3333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최종 컨텐츠에 진입하는 1445레벨 이상의 캐릭은 보통 3333 정도의 각인을 활성화하며 현재 333331 각인 활성화가 최대로 가능한 수치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입니다. 로스트아크의 특성은 액세서리에 부여가 되어 있고 메이플과 비교하자면 추가 옵션의 개념이며 치명, 특화, 신속, 숙련, 제압, 인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플과는 다르게 옵션을 변경하지는 못하고 오로지 득템으로만 획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밍의 재미와 득템의 재미를 얻고자 하는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상황 PVP를 제외하고는 치명, 특화, 신속 특성을 주로 챙깁니다. 치명 특성은 말 그대로 치명타 확률이 증가되는 옵션입니다. 특화는 직업에 따라 적용 효과가 다른데 특화를 올림으로써 특정 스킬이 월등히 강해지는 캐릭들을 보통 특화 캐릭이라고 부르며 그 캐릭들은 대부분 로스트아크에서 강력한 딜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특화 특성이 부여된 액세서리에 앞서 말한 주요 각인이 같이 붙어서 나온다면 그 액세는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됩니다. 신속은 캐릭터의 공격 속도, 이동 속도 및 스킬 쿨타임까지 영향을 주는 특성입니다. 신속만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경우에 따라 극신속 리퍼, 극신속 채술인파 등 세팅에 따라 많이 챙기기도 하는 옵션입니다. 여섯 번째, 내실입니다. 내실은 각종 퀘스트 및 모험에서 등 수집형 컨텐츠에서 획득 가능한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능력치를 통칭하며 주로 스킬 포인트 및 캐릭터 기본 특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섬의 마음과 미술품 같은 수집형 컨텐츠도 내실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보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게임에서 Alt D를 누르면 나오는 아이템 사전에 능력 혹은 스킬을 검색하시게 되면 본인이 획득하지 못한 혹은 획득한 포인트들을 검색 가능합니다. 스킬 포인트 관련하여 캐릭터가 각종 PVE 컨텐츠를 즐김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투 레벨도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최대 60렙까지 존재하며 1업당 6포인트의 스킬 포인트를 획득 가능합니다. 반복 노가다로는 올릴 수 없으며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많은 뉴비들이 내실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좌절을 하는데 이는 로스트아크 컨텐츠 중 하나일 뿐 필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킬 포인트의 경우에는 포인트 양에 따라 스킬 트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딜 증가 동안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비는 사실 건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며 이는 장기간 보고 가는 컨텐츠입니다. 고인물들 또한 상당히 애를 먹는 시스템이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각종 PVE 컨텐츠에서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특정 카드셋을 착용하면 그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올려놓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펙 7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무기의 품질, 부가적인 스펙에 대한 컨텐츠도 많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자라나는 뉴비분들에게는 아직은 이른 내용이고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물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영상을 참고해서 캐릭터를 육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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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
반전.